안녕하세요. 호두마루TV의 호두마루입니다. 단독주택의 모든 것,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초제 뿌리기입니다. 지금까지는 잔디에 잡초가 나오면 일일이 손으로 제거를 했는데요. 이제는 제초제를 한번 뿌려보기로 합니다. 이제 좀 귀찮아졌나 봅니다. 자, 이번에 뿌릴 제초제는 바닷가 전원주택 스봉TV님이 소개해 주신 제품인데요. 동장군이라는 제품입니다. 이 동장군은 한국형 잔디에 유용한 그런 제품이고요. 한국형 잔디가 생육하기 전, 즉 그러니까 3월달 전까지 뿌려줘야지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농약이고요.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농약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농약은 반드시 농약사에 가서 인적사항을 기입을 하고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. 저는 근처에 농약사가 있어서 방문을 했고 1kg짜리를 샀습니다. 가격은 12,000원이고요. 부가세 포함하면 13,200원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인적사항을 다 기입을 하고 1kg짜리를 구입을 했습니다. 1kg짜리를 사오면 30병 정도를 뿌릴 수 있는 양입니다. 웬만한 마당에는 1kg짜리를 구입하면 충분히 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약 마당이 크다면 좀 더 큰 대용량이나 아니면 몇 개를 더 구입을 해야 되겠죠.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잔디 위에다가 이 농약을 뿌리면 잔디까지 죽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.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 일단 한국형 잔디는 겨울철이 되었을 때 땅 윗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은 거의 다 말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즉 그러니까 농약을 잘 흡수를 못한다라는 이야기죠. 하지만 잡초들은 겨울철이 되어도 나오는 그런 잡초들이 굉장히 많아서 잡초들은 그 농약을 뿌렸을 때 흡수를 시키고 잡초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죽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것이죠. 즉 그래서 농약이 잔디 위에 묻더라도 잔디는 그 농약을 흡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만약에 잔디가 생육을 하는 시점인 봄철에 이 농약을 뿌리면은 잔디 역시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반드시 겨울철, 즉 잔디의 상태가 노란색, 황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만 사용을 해야지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제품이고요. 또 안내에도 이렇게 써 있듯이 각종 어떤 수목이 보이는 그런 주변에는 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즉 그래서 저는 마당 가운데서도 잔디가 보이는 그 구역만 조금 섬세하게 그렇게 뿌려줬습니다. 그리고 뿌려주게 될 때는 입재 살포기라는 것을 사용을 해주면 훨씬 좋은데요. 저도 역시나 뭐 구입을 하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냥 한번 뿌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장갑을 끼고 손으로 뿌려주기로 했습니다. 안내에도 써있듯이 이거는 농약이기 때문에 뿌려줄 때 보호경이라든지 또 아니면 보호장구들을 다 착용을 하고 이렇게 뿌려주면 훨씬 더 안전하게 뿌려줄 수가 있을 겁니다. 또 입자가 굉장히 고운 그런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에 상당히 잘 날립니다. 그러니까 그 날리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는 바람이 거의 없는 날 좀 더 뿌려주면 훨씬 더 잘 뿌려질 수가 있겠죠. 열심히 뿌렸더니 벌써 바닥을 보이네요. 자, 그러면 이제 그 뿌린 부분을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약간 연회색의 그런 입자가 보이시죠? 그 입자가 잔디 위에 골고루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잔디가 있다면 봄이 시작되기 전 늦어도 2월달 안에는 이 동장군을 뿌려서 잡초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마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번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